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가죠. 아, 제가 저번에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데, 아,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요. 아, 연구에서 재능 개발 옆에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걸 했네요. 심지어 저번 영상에서 재능 개발이 있군요 라고 내 입으로 말한 것 같은데, 또 모르고.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잘 모르는 거고. 아, 댓글에서 연구 들어가서 메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연구를 들어가서 이걸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연구가 아니라 이게 연구소 들어가서 재능 개발이었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캡처 이벤트에서 저는 얘가 확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의로 거짓말 친 게 아니라 10회 연속을 하면은 여기 보이잖아요. 이 피에몬, 뭐 파우드라몬, 피노키몬, 뭐 메타시드라몬, 얘네가 확정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얘네가 확정이 아니라 어둠 속성 계승기 플러스 3 이상이 확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술이 어둠 속성 3 이상이 나오는 게 확정이라고 합니다. 얘네 네 마리 얼굴 띄워놓고 확정이라 그러면은 써있으면은 난 당연히 얘네 네 마리가 확정으로 나오는 줄 알죠. 4천왕의 힘을 손에 넣어라. 오! 4천왕의 힘을 손에 넣어라. 이렇게 크게 써놓고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놓으면 어떡해. 조그맣진 않은데? 어찌됐건 아니구요. 네, 댓글 보니까 그 기간 내에 구매하신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한번 보는 제가 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피해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아, 있다면은 유감입니다. 아, 유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왜 켰냐면은 아 내성변화 하려고 켰죠. 내성변화 하려고 켰고요. 자, 아 그리고 디지몬에 대해서 오늘 아까 전에 디지몬 소울체이서 찍었는데 야, 난 몰랐는데 밸런스 패치가 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디지몬 소울체이서가 디지몬 링크즈보다 훨씬 먼저 나온 옛날에 나온 게임으로 아는데 밸런스 패치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됐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듀쿠몬 크림존 모드가 어마어마하게 버프를 받아서 오메가몬 알파몬보다 일단 기본 능치 훨씬 세고 특성도 많이 버프를 받아서 특성이랑 스킬 단일 데미지도 엄청 단일 데미지가 엄청 세졌습니다. 특성 자체도 굉장히 세졌고 특성 오메가몬 알파몬이 센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걸 보면서 저는 링크즈는 원래 일본판으로 옛날에 나와 있었잖아요. 저 안 해봤지만 얘네 나와 있었으니까 밸런스 패치는 없을 거다, 완성된 상태로 이벤트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옛날에 나온 소울 체이서가 그렇게 디지몬 능력치가 바뀐 거 보니까 이번 링크즈도 차후에 능력치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전서부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제일 센 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세다 그래도 뭐 알파몬, 오메가몬, 황제드라몬 이런 애들 제일 세겠죠? 이런 애도 있네? 아 걔네 극장판에서 그 합치하는 애네. 얘도 만들 수 있구나. 얘도 만들 수 있으면 크림존 모드 되는 거 아니야? 듀쿠몬 어딨어? 오 있네. 야 좀 구리게 생겼죠? 왜 이렇게 시커멓죠? 검도 뭔가 개비스콘 같고 원래 이런가요? 멋있게 생기긴 했네요. 자,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딴 길로 세는데 저는 오늘 내성변화를 하려고 킨 겁니다. 내성변화 한번 해보죠. 저도 내성변화를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튜토리얼 때 한 거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거 받아주고 정신 살아오니까 자 됐다. 아 나 이 느낌표 떠있으면 너무 싫어. 자 그럼 내성변화를 한번 해보죠. 내성변화는 각성 단계랑 상관없이 재료는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너 말고 성장기 그냥 성장기랑 우리 플러스 4 위에 있을텐데 얘랑
재료는 같습니다. 근데 궁극체에 들어가는 조각 개수는 강성된 게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파트너 디지몬으로 쿠다몬에 플러스 4에 쿠다몬을 집어넣어서 내성 변화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내성 상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뭐가 추가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결정하겠습니다. 위 디지몬은 내성변을 실행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파트너 디지몬 데이터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성변화가 됩니다. 아유 귀엽죠?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진짜. 아 번개 강해졌어요. 이제 번개를 맞게 되면 반감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보죠. 열심히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 노예다로 모으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멀티 안 돌리고요. 스태미너 있는 걸로 그냥 자동 전투만 돌립니다. 하루만 돌려도 한 두 번 들어간다 치면 200이니까 꽤 많이 돌릴 수 있거든요. 예. 켜놓고 유튜브 업로드 하면서 딴 거 하거나 이리저리 하면 돌리는 거죠. 내성변을 실행합니다. 파트너는 데이터 돌아갑니다. 자 다시 들어가죠. 됐어 그만 봐. 아 뭐 못생겼어. 저 내성 변화가 잠깐만요 하나만 돼요? 잠깐만요 아, 할 때마다 되는 거 아니었어? 아, 자연 하나만 된다고? 아 뭐야 잠깐만 다시 번개 그거였잖아 자연이라고? 한 번 더 씨. 아 장난하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군요 자연이 좋았던 거네 진화시키죠 일단 진화시키고 아 진화시키고요 아 자연 무효가 좋았네 그럼 제시킵니다 얘는 엔젤몬으로 진화시키죠 엔젤몬으로 진화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엔젤몬으로 진화시키겠습니다 아 돌아가는 키가 없어 아 내성변화 하나만 되네요 전 여러 개 되는 줄 알고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역시 밸런스 배치 돼있네요 먼저 엔젤몬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성이라서 레벨 50까지 올려줘야지 다음 변신까지 가능하죠 아, 만진 김에 내성변화도 해주고요 한 번만 더 해주지 할 수 있으면은 안 되면은 거르는 걸로 아 자연 속성이 약하구나 아, 자연 어둠 이런 거 해야 되네 자연 속성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네, 자연 속성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마이너한 속성 같은데 보통 주인공 뒤집어는 불이라던가 뭐 얼음 어둠 빛 이런 거 아닙니까? 벌써 플러스 4 아 열 많이 들어가네 잠깐만 지나는데 몇 개 들어가 잠깐만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몇 개 들어가 아 72개 들어가? 아 나 오늘 세라핌몬까지 찍으려 그랬는데 내성변화 해야겠네 큰일났네 자 일단 먹이자 일단 먹고 죽어야지 아 왜그래 아 내 많이 하려고 엔젤몬도 저렇게 막 4마리씩 만들어놨는데 에 아쉽네 아 이거밖에 안 올라가? 50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20이 아니라 10만 올라가는구나 함께 먹여주고요 아 의외로 별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다음 거는 그럼 60 자 지금 노가다를 해서 먹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한번 해볼까? 그래 아예 도는 거 내성변화도 아 내성변화만 하자 네, 다음에 하죠 세라핌몬 언젠가는 만들게 되겠죠 자 내성변화해서
오늘 컨셉은 내성 변화니까 괜히 노가다 같은 거 하지 말고 노가다는 영상을 찍고 싶지 않네요. 자, 내성 변화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보죠. 엔젤몬 4에다가 엔젤몬을 집어넣어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어둠과 자연, 어둠 혹은 자연을 없애보고 싶네요. 하나만 되는 줄 몰랐어, 진짜로. 나는 약점은 안 변하고 저기 아무래도 좋은 거면 변하는 줄 알았는데. 아, 불 아니야. 돌아가. 자, 다시. 잠깐만. 아, 맞지. 깜짝 놀랐네. 이거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저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자, 아, 물이야? 아, 이러지 말자. 아까 자연 좋았는데 내가 테스트 해본다고 괜히 바꿨어. 실행. 뭐가 변한 거야? 어, 자연! 아, 자연에 강해졌죠. 약점인 자연을 메꿔줬고요. 이런 식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게 내성 변화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디지몬이 그 디지털 몬스터 아닙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다른 디지몬에 데이터를 넣어서 내성을 변화해준다는 이 특이한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은 포켓몬의 뭐 갸라도스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뭐 갸라도스라는 건 뭐 삼삼드라였나? 페어리였죠? 네, 그런 거 맞으면 막 4배에서 죽고 그러잖아요. 갸라도스한테 막 전기 내성을 준다던가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강력할 것 같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디지몬 링크즈만의 능력이 있다는 거. 어, 되게 좋네요, 이거는. 아, 약점을 안 변하는 줄 알고, 아, 이러면 어차피 잘못 맞물리면 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 되게 좋죠? 약점 없애주면은. 오히려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생기는 것보다 확실하게 약점 맺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목표는 진짜 내성 변화에서 변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성 변화 전부 다 해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세라핌을 만드는 거였는데, 영상으로. 세라핌몬은 지금 진화를 몇 개 들어가요? 딱 이거 필요한 만큼만 있어서 녹화를 한번 끊고 세라핌몬 이어 붙여야 되나? 35개. 에, 37개 들어가죠. 어, 10번 돌면 될 것 같은데 금방이네요? 37개면 10번 돌면 되나? 한번 돌아보자. 오늘 안에 만들 것 같은데 영상 뭐 편집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죠. 자, 너 말고. 어우, 엔젤몬 가볍게 있는 두 마리 데려가야겠죠. 너 기술이 뭐지? 헤븐즈 너클 빗속성 하나로 물리 피해를 준다. 일단 돌리고 그 다음에 칩도 박아주겠습니다. 저는 세라핌몬 만들면은 다른 걸 또 만들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칩을 있는 대로 박아주고요. 뭐가 좋고 효율적인 것보다는 얘는 다섯 개밖에 못 박으니까 애초에. 그리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되는 대로 박겠습니다. 엔젤몬 진짜 세 보이지 않나요? 홀리드라 한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는 성숙기 같이 생겼어요. 궁채 같지가 않아. 내가 얘를 안 만들었으면은 막 참가 같은 거 할 때 얘 나오면 아 왜 성숙기 들어오는 거야 하고 짜증냈을 것 같네요. 아니, 생긴 게 뭐 세 보이는 건 세 보이는데 약해 보이는 거는 아 역시 성숙기는 안 된다. 내성 변화 이번에 자연 해놨고요. 아 내가 자연만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전부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돌리지만 않았으면 한 번에 됐을 것 같은데. 천천히 올리면서 자 열심히 돌리게 합니다. 황제 돌아보는 이벤트 바뀌고 거의 안 돌았습니다. 제가 마땅히 쓸만한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콩알몬만 돌고 요일 던전 잠깐 돌고. 아 이렇게 안 나면 안 되지. 자 오늘은 그런 것 같고 아 플러스 4 세라피몬은
제가 따로 만들게요. 영상으로 찍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거 하나만 찍긴 좀 그러니까 이벤트 언제까지야? 다음 이벤트 때 소개만 하는 걸로 하고 게스트로 부르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완전체를 만들어두고 이벤트 언제까지죠? 12일까지죠? 3일 뒤 5시면은 5시에는 영상을 못 찍으니까 13일, 5일 한 4일 뒤쯤에 올리게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내성 변화도 했고 이쪽을 했는데 혹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검색이나 댓글을 참고해서 하는데 댓글에 안 맞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대대 짐작해서 적은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구체적인 정보 아시는 분들은 네, 알려주시거나 제가 틀린 거 얘기했으면은 네,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제가 틀렸다고 사죄 함께 얘기할 테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도 볼 수밖에 없죠. 아, 진짜 맞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냐면은 연구의 베이스 디지몬에 파스터 디지몬 넣으면은 우정도가 풀이 아닐 때는 얘가 플러스가 안 붙잖아요. 나 그래서 플러스가 안 붙는 이유가 플러스를 안 붙이고 적은 재료로 메달 노가다 같은 걸 하라고 만든 거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벤트도 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차라리 이렇게 해놓으란 말이야. 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 크게 적어놓고 계승기 플러스 3 암흑 확장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속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 주는 줄 알지. 진짜 안 주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보고. 아, 전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고통받으니까 나 그래도 이거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같이 굳이 돌린다면은 지금 뭐 딱 좋은 것도 안 나오고 완주체 나오잖아요. 얘도 완주체 아닙니까? 뭐 나와? 그쵸, 완전체 나오죠? 네, 그러면 나 궁극체가 그래도 나온다고 돼있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확정이든 아니든 이거 말고는 그다지 돌릴만한 게 레어캡처 뭐 나와? 레어캡처도 완전체 나오죠? 네, 저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완전체와 궁극체는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신 분들 저거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확률이 있으니까. 자, 세라피모는 그러면 다음에 만들어서 가져오는 걸로 하고 다음 이벤트 소개 영상이랑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있던 뭐 각성 이런 거 말고 좀 거리가 있나요? 집 장착이라도 할까? 너무 빨리 끊었는데? 버전업 이거는 이벤트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집 강화는 다섯 개 꽂으면 된다 그러고 집 장착 일단 하죠. 엔젤 뭐 가장 가운데 있는 칩은 엔젤몬은 광망계죠? 광망계 비도 있고 아 맞네 줄거 특방 주고 싶은데 특방? 아 이것도 괜찮다. 아 마공 두 개 넣어주면은 데미지가 260에 아 480 졸라 많이 올라가네. 방어력 광망계 맞죠 얘? 예, 광망계 또 저기 강망계지? 강망계죠. 세라피몬도 강망계인 걸로 압니다. 뭐야 뭐 세라피몬 얘도 강망계죠? 그럼 강망계로 올려주겠습니다. 어우 너무 쭉쭉 갔다. 차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들어가 버렸네요. 결정. 홀리 엔젤몬까지 딱 갈아 넣을 준비를 했는데 아쉽네. 광망계 광망 마법방어력 추가 상승.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칩이죠. 광망 마법방어력 막아줍니다. 장착하고요. 저게 강화도 가능하다고 해요. 칩 분리하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분리야? 아 그러면은 쉽게 분리하네. 아 이게 그럼 집어넣는 거구나. 다른 거구나. 나 이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분리할 때는 다른 뭐 스톤 같은 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특공이 두 개 있는데 아, 지금 특공보다 방어력 올려주겠습니다. 방어력이 급하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력 넣어주죠. 물리 방어력 넣어줍니다. 물리 방어력 B 넣어요. 넣고
나 세라핌은 그 세븐 해본지 거는 마공일 텐데 이제 보니까 마구 공룡 등유치가 높아서 장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넣을까요? 아, 마광 광망 마법 공룡력 업260 먼저 넣어줍니다. 자, 필요한 거는 다 넣었다고 보고 진화시키면서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면 될 것 같네요. 자, 뭔가 세라핌은 나오면 현저 타임 와서 좀 안을 것 같긴 한데 콜로세움 나오고 앞으로 나올 게 많잖아요. 저 콜로세움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이렇게 오래 안 나올 줄 몰랐어. 이벤트 진짜 잘 뽑아내잖아요. 강림도 계속 공급하고 있고 파괴임 정의의 마음 이것도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상으로 해서 자세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다 캡처도 다양하게 공급이 돼 있죠.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아직까지 콜로세움이 안 나온 건 잘 모르겠네요. 그만 떠들고 할 말도 없는데 계속 너무 붙잡고 있었으니까 자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제가 뭐 잘못 말한 거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는 알아오고 제가 알아와서 영상을 찍더라도 영상에 저기 너무 믿지 마시고 댓글로 보세요. 게임잘알님들이 댓글로 다 알려놨을 테니까 적어놓으셨을 테니까 보고 가능하면은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디지몬 링크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